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4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텐데요.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행하시는 분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다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나라가 시설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양천 15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과 김포 25도, 의정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금요일에 걸쳐 5월 6일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요. 특히 어린이날에는 더욱 강한 비가 내릴 텐데요. 이날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5일 금요일부터 5월 9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2도에서 16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사이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의 위치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간판,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